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50% 되고요. 네. 그거, 저기, 11,600원에 샀어요. 11,600원에 예. 50%요? 예. 비중을 좀 많이 담으셨네요, 이거. 예. 신테카바이오 이거 왜 사셨어요? 그냥 샀어요. 그냥 딱 보였어요, 신테카바이오가. 예. 최근에 요게 상장된 지가 얼마 안된 종목이거든요, 이게. 예. 어디서 뭐 TV나 아니면 뭐 다른 예, 그냥, 그런 데서 예, 보셨나 그냥. 본데. 예. 자, 그러면 요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올라가는지, 얼마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예,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될지 예. 궁금하세요? 등락이 심하더라고요, 그게. 변동성이 좀 심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황민혁 전문가랑 요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에 팔아야 될지 한번 예, 계속 알아볼게요. 놔둬도 될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황민혁 전문가님, 요 신테카바이오인데, 네. 자, 정원님, 이게 또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거라서, 네, 맞아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셨다는데, 네. 시청자분께,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종목 선택에 있어서, 네. 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지금 다행스러운 건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잠깐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차트를 잠깐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그 상장됐을 때그 초기에 그 봉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때가, 이날이 이제 12월 17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신규 상장된 기업들을 아마 많이 관심을 두는 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많이 매수를 하세요. 근데, 해도 되는 기업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자, 지금 신데카바이오, 지금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때가 첫날이었죠? 이날이. 이날이 이제 첫날이었거든요? 첫날 상장된 첫날. 이날 보면 거래가 어떤가요?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신규 상장된 기업들은 딱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첫날 말고 그 다음부터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첫날 봉의 고점을 넘어가면 주가는 보통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얼마에 그거 한 거예요? 잘 몰라요. 상장됐을 때 시초가가 지금 14,950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가가 18,400원이고요. 그리고 네. 저가가 14,200원이거든요. 그래서 아. 상장됐을 때 첫날 그 봉을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해서 이 고점을 넘어가면, 뭐, 최근에 두산솔루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고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첫날 봉의 저점 있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계속 빠져요. 그래서 상장 초기 기업들은 이 저점을 깨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신테카바이오는 저점을 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올 때도 아마 올라오다가 일정 가격대에서는 계속 멈췄다가 주가가 또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은 11,600원까지 왔었잖아요, 매수가. 그렇죠. 매수가 부근에 오면은 정리를 하세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한번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그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잡으셔야 돼요. 네, 손절가는 지금 보면은 11,000원 있죠. 종가 기준으로 11,0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나오세요, 차라리. 네.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마 최근에 뭐 저점 9,000원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가격까지 밀리거나 그 가격보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상장 초기 기업들은 그래서 매매하실 때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 100원 내린 가격이라도 매도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아직은, 지금 최근, 오늘 뭐 시장이 많이 팍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11,000원을 기준으로 보세요. 좀 짧게, 11,000원 기준으로 11,000원 밑으로 깨지면 그때 나오시고, 네, 11,000원 기준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매수가 부근에서 나오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신규 상장 종목 그냥 사지 마시고요. 꼭 이거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사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신테카바이오를 함께 확인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될 수 있으면 거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늘 드리고 있는데 이거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살펴보는 걸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리고 있는 이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건데요.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아, 저게 홈캐스트요. 홈캐스트 사셨어요? 네. 매수가는요? 18,400원. 18,400원이요? 네네. 이거 엄청 오래되셨네요? 네네. 2년 넘었네요, 그죠? 네네. 비중은요? 한 70% 있어요. 70%요? 네네. 아, 비중은 좀 적었으면 했는데, 이게. 18,400원에 70%요? 네네. 이거 엄청 오래 기다리셨네요, 그죠? 기다려다. 그래서 이제, 그냥 묻어뒀는데 네. 중간에 제가 팔 기회를 놓쳐가지고 네네. 묻어뒀는데 이거를 지금 정리해야 될까 아니면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될까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네. 매수가도 엄청 높고 이게 추가 매수하기에도 네. 비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황민혁 네. 전문가랑 빨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네. 네. 자, 전문가님, 홈캐스트인데, 네. 이게 제가 막 두 번, 세 번 계속 놀랐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매수 가격하고요, 그 비중을 보면, 이게 전략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빠졌죠.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2017년도 말쯤에. 네네. 맞죠. 네네. 혹시 네네. 그때 매수를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 지인이 그걸 하자 그래서. 지인이? 네네. 그 지인 아직 만나세요? 네네. 볼 때마다 막 얄밉죠? 아니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네. 이게 지인분 추천은 웬만하면 안 사셔야 돼요. 포기해버렸으니까. 네. 네. 그랬는데, 네. 네. 아마 그 초창기에 빠질 때는 미웠을걸요? 네? 초창기 막 빠질 때는 지인분이 약간 좀 얄미웠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생각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나중에 자포자기가 된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네, 그럼 주식이 네.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데 되게 어려워요. 네네.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 지인분한테 그 지인분은 이제 물론 믿으셨겠지만, 네. 그 지인분이 이제 만약에 그 추천을 해서 네. 사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그 지인분은 정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나, 네. 네. 아니면 정말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이거나. 네. 그런 게 아니면 사실 네. 안 해야 돼요. 아, 보이기도 하고 네. 잘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그분도 사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유, 확인해 보셨어야죠. 네. 네. 다음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분도 사셨는지. 네. 그리고 네. 웬만하면 네. 다음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 홈캐스트라는 네. 기업은 사실 지금 올라갈 만한 그렇죠. 그런 딱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이 기업 맨날 네. 그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네. 예. 적자만 기록이에요. 적자만 계속. 예. 근데 올해까지는 버틸만 해요. 근데 예. 내년이 되면 또 몰라요. 올해에도 만약에 이 예. 기업이 수익을 못 내면 예. 내년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제가 볼 때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이게 언젠간 오겠지. 일단. 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정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물론 예. 지금 뭐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가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다리는 건 올해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아이고 이거 진작에 파셨어야 되는데. 진작에 할 건데요. 그냥 네. 보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어.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만약에 7천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어 준다면 네.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올해
그거는 이제 기다려 봐야죠. 지금 네. 시장에서 사실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요. 네. 네, 수급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이 이제 올라올 때는 좀 가볍게 올라오거든요. 네. 지난 2019년도에도 갑자기 막 올라왔잖아요. 네. 네, 이유 없이 그냥 막 올라와요. 네, 그 이유 없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 빨리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7,000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막 올라오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는 뭐 6,000원 내지는 7,000원 이 사이에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소한 내년까지는 넘기지 마세요.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올해 넘기지 마시고 올해 연말까지 지켜보시다가 좀 정리를 하시고 이번 손실은 다른 종목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폈던데. 진작에 좀 파셨으면 좋았을걸요. 예. 네. 다음부터는 뭐 실수를 반복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홈캐스트를 매수하셨는데 이게 워낙에 오래되셨고 또 매수가에서도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요거 잘 처리를 하시고 또 다른 걸로 수익 내는 방법 잘 구상해보시고 저희 방송 많이 활용하시면서 계획 짜보세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바디텍 매드인데요. 바디텍 매드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원이고요. 20%인데요. 2만 원에 20%요? 예, 예. 시청자님도 높게 사셨네, 그죠? 예. 자, 최근에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긴 한데, 요거,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오늘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오늘, 좀 올라오는데 이거 오늘이라도 정리할까? 예. 여기 고민이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황민혁 전문가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거 언제쯤 예. 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디텍 매드인데 바디텍 매드도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높게 사셨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손절을 하실 건가 봐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네. 바디텍 매드를, 이번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19 때문에 사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매수 가격이 그 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이제 샀으면 거의 1년 이상을 손실로 지금 끌려오신 거거든요. 일단 지금이 기회긴 해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이 기업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체외 진단 쪽 진단 키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 관련 주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시청자분, 네, 네 최근에 거의 19,000원 가까이 왔었잖아요. 예, 예. 팔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원래 결정을 딱 내리지 그 왔을 때 결정을 딱 못 내리면은, 예, 다음에는 더 낮은 가격에서 팔아야 돼요. 예. 네, 바디텍 매드가 매수가 왔을 때 팔려고 했죠. 예, 예. 근데 그게 참. 매수가 조금 더 올라오고 팔지. 네. 아이고, 예. 그래서 원래 그 결정을 잘 못 내려요. 그 사람들이. 예.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좀 국가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바디텍 매드라는 기업에 좀 오랫동안 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기회는 놓쳤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죠. 그렇죠? 네. 갑자기 네. 뭐 신천지 교회에 대한 내용이 터졌고 뭐 최근에 또 줌바테스 뭐 이런 계속 이제 이슈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네.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확진자 수 대비했을 때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마도 이 관련 종목들의 힘은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만 오면 예. 이 기업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침 15,000원까지 왔는데 그렇죠. 못 팔아가지고요. 예. 그렇죠. 그때도 못 파셨어요. 예. 예. 아직은 시세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15,000원을 한 번 더 위로 올릴 수는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아직 힘이 빠지기 전에 이제 15,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 정리를 예. 못 하시면 예. 또 몇 년 동안 끌려다닐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이번에 예. 잘 파세요. 예,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00원 예.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뭐 조금만 더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예. 결정을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빠져나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